하이큐. 하이큐. 1번부터 10번 중에 네. 하나 선택해 주세요. 네. 아, 1번부터 10번이요? 7번? 네. 유니폼 입은 채로 모델 포즈. 너무 식상. 네, 다른 거. 1번에서 10번까지 하나만 골라주세요. 번호요? 네. 아무거나? 응. 6번? 유니폼 장점 세 가지. 유니폼 장점이요? 일단 좀 가벼운 거 같아요. 작년보다. 작년에도 가볍다고 하셨던 거 같아요. 작년에도 가볍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편해요. 가볍고 편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땀이 이제 잘. 네. 언제 오세요, 선? 아, 저희 설진하고 가요. 아니, 선수들 설진 같이 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같이 일심동체가 돼야지.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그렇죠. 1번부터 10번 중에 골라보세요. 7번? 이거 다들 7번을 많이 고르네. 유니폼 입고 모델 포즈 한번 해야 되거든요. 네? 모델 포즈요? 어. 아까 임상혁 선수는 여기 한번 걸었어요, 이렇게. 복도를. 여기 슬리퍼인 상태로 걸어왔는데요? 네네, 멋있게. 그런 거 아니에요? 10번. 유니폼 홍보 멘트 30초. 아. 유니폼 홍보 멘트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홈쇼핑처럼. 어, 유니폼이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 좀 디테일한 요소들은 좀 많이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예쁘고 많이 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진 선수는 근데 키에 비해 네. 발이 되게 작네요. 네, 키 발이 좀 작아요. 어릴 때부터 작게 신어서. 발을 안 키웠어요? 그럼? 네? 작게 신어서? 그때는 약간 작게 신는 게 유행이었어. 딱 저 때도 맞게. 약간 그랬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작게 신지. 발가락이 다 꼬부라졌어. 됐어요, 머리 딱. 노란색이 이게 밝은 게 저 잘 반지 않아요? 노란색 네. 얼굴. 약간 웜톤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 얼굴에. 그 퍼스널 컬러. 네. 네. 노란색 잘 받으시는 거 같아요. 지금 머리도. 아, 그래서 염색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네. 팀원 들어가네요. 이거? 팀원이 뭐 사본 적이 없는데 팀원에서. 어, 근데 팀원에서 뭐 사면 그 할인 쿠폰 줘요? 2번이요. 2번이요. 네. 본인 번호? 네. 본인 평소 사이즈와 유니폼 사이즈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옷이요? 평소 옷 사이즈랑 지금 유니폼 사이즈. 유니폼은 110 있는 입고 평소 옷은 110 있는 것 같아요. 평소 한번 보여주세요. 110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요? 네. 아. 이제 팬들이 또 구매하셔야 되니까 사이즈가 이 정도? 그래도 막 딱 맞는 것보다는 좀 크게 입는 게 네, 나은 것 같아서. 유니폼 어떤가요? 근데 팬분들은 그래도 사복 느낌으로도 좀 입으시니까 이렇게 입는 게 더 이쁠 것 같은데? 딱 맞는 것보다. 5번, 10번? 5번. 올 시즌 목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일단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일단 뭐 건강적으로 목표하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는 게 목표예요. 너 허해가지고 연예계 쪽으로 나가야 될까? 아까 축구 선수가 아니라 메이크업 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안 해도 허해 너는 지금 축구 선수인지 연예인인지 빨리 바꿔야지 2차에서 그지? 장난 아니었어요. 유니폼 어떠세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막 경기장 있고 가볍대요. 아 많이 가벼웠지. 입기에 좋다, 입고 뛰기에 좋다고. 입기도 그렇고 뛸 때도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두껍거나 좀 무거운 감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뛰죠. 감독님 어떤 것 같아요? 유니폼 마음에 들어? 어? 커. 마음에 안 들어?
경기 다 못 나가요. 반대방향으로 들어주세요. 네. 외투를 빼고 그냥. 이거 많이 들어? 네. 네. 와, 이 정신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쭉 팔을 펴봐요. 팔을 이쪽 팔을 쭉 펴봐요. 그렇지. 저 5번이요, 5번. 올 시즌 목표 구체적으로 한 번. 올 시즌 목표요? 그게 걸린 거예요? 당황스럽긴 한데. 올 시즌 목표 뭐냐? 다치지 않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열심히 잘하면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경기 한 10경기 정도 뛰는 게 목표긴 한데 너무 좋은 형들이 많으니까 엔트리에 들어서 경기장에 따라가서 형들한테 힘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경기 엔트리에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번 하겠습니다. 유니폼 장점 세 가지. 유니폼 장점 세 가지요. 일단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서 좋은 거 한 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 검은색 선이 뭔가 전에는 그냥 좀 붉은색이었잖아요. 붉은색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FA서울입니다. 역시 미스터 프로스펙스. 프로스펙스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스펙스는 당연한 거고. 네. 기대. 프로스펙스. 그러니까요. 프로스펙스. 기대 한번 해주시면. 네? 기대. 하지 마세요. 기대. 지영 선수는 태국도 갔다 왔는데 네. 얼굴 너무 하얗신 거 아니에요? 그래, 많이 탔어요? 고생을 좀 안 한 거 같아요. 열심히 안 한 거 같아요. 고생을 좀 덜 한 거 같은데. 많이 힘들었는데 태국에서 맞아 힘든 척하니까 보여주기식 이시영 선수 기다리면서 네. 1번에서 10번까지 번호 하나만 불러주세요. 1번에 10번이요? 2번. 본인 평소 사이즈와 유니 지금 유니폼 사이즈 한 번만 알려주세요. 100이요 100. 평소에도 100? 평소에도 100. 유니폼도 100?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팬분들이 백 사이즈가 어떤 느낌의 유니폼인지 알 수 있게. 어떻게 보여? 이렇게. 응. 네. 작년보다 좀 큰 것 같은데? 유니폼이 좀 큰 것 같아. 작년보다? 작년 것보다 좀 큰 것 같아. 작년에도 100을 보셨어요? 작년에 100. 100을 봤어요. 6번. 유니폼 지금 입으신 거 장점 세 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요? 네. 근데 장점이요? 우선 작년보다 조금 더 뭔가 디테일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아보시는 선수 처음 봤어요. 네, 여기 조그맣게 운동장 그거네요? 구장 그거네요? 서울 아니에요? 네. 네. 디테일도 더 있는 것 같고 좀 더 뭔가 통기성이 있다 해야 되나? 맞아요. 네. 그게 더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도 좀 핏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작년에도 같은 사이즈긴 한데 좀 크게 나온 것 같긴 하고 그렇죠. 네. 우선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선도 그렇고 디자인 쪽으로도 모델이 좋아서 또 이뻐 보이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20은 뭐예요? 아 서울 월드컵 경기장 20. 아 뭐가 많아? 그거 서울 월드컵 경기장 경도 와. 위치 그 여기 자세히 보면 감사합니다. 여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 문이 진짜 대박으로 들어가 있는. 우와. 어디 보여주면 안 돼요? 여기 다 섞어서 그냥 프로 첫 유니폼이잖아요. 프로 첫 유니폼. 네. 팀원 뒤에 있는 거죠? 어떤 거? 저요? 저 건빨이면 다 좋아요. 진영 너무 시끄러웠어. 응? 아까 시끄러웠어. 소리 지금 형이 이거? 바람을 해야지. 형정도면 헌신해야지. 근데 형정도면 립싱크로 되잖아. 더 리얼하게 또 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웨이도 이거? 어웨이도 있어? 유니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응? 이쁘다. 이쁜데? 아까 첫마디가 이쁜데가 아니었잖아. 너가 그랬잖아. 형 클래식한 거 좋아해. 이거 클래식한 거야? 아니야? 모르겠어. 아무 표현 해봤는데 좀 받아주지. 저희가 올해 모든 선수들 브이로그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
저희는 했으니까. 아니지. 다 해야죠. 일본 가서 또 해야 돼요? 일본 가서도 하고 이제 한국 와서도 하고. 한국 가서? 한국 와서? 그럼 집에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재밌겠네요. 뭘 집에 가죠? 어? 저희 홈스테이예요? 아 진짜 정신 못 차리네. 나가요. 어디 아파? 정말 나가요. 이번에 여러분 가져가고 딱 한자 보고 이선희 쪽으로 찍고 있습니다. 뒤에서 진짜 기다리잖아. 그죠. 꼭 웃기는 애들 있잖아요. 네. 한 명씩. 아까만 기를. 손도 잘생겼다. 살짝 이런 느낌. 살짝 이런 느낌. 손 뒤로. 뭘 그렇게 열심히 드세요? 네. 온다도 온다. 올까요, 봐. 올 것 같은데요? 오면은 인스타 마팔 해달라고 할 거예요? 네. 다른 선수도 해달라고 한다고 했어. 아 그래요? 누구요? 황도현 선수랑 함서도 선수. 4번 할게요, 4번. 아, 너무 많이 했어. 네? 4번 너무 많이 했어, 선수들. 4번에서 이 대답은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하려는 대답은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럼 4번. 제시 링가드가 기대됩니다. 아무도 안 했죠. 됐어요? 빨간색이요? 빨간색 괜찮아요. 그래요? 75. 네, 찰찰찰 75 빨간색이 있는데. 키랑 비슷하네. 아, 거의 없어. 진짜 주식이에요. 이제 70이면 카메라맨 때문이에요, 알겠죠? 유니폼 많이 사실 수 있게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주장으로서? 유니폼 많이 여기 있잖아요, 주장 여기. 유니폼 많이 여기 주장 있잖아요. 유니폼 많이 사실 수 있게 유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니폼이야, 뭐 입으면 많이 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유니폼 많이 사주세요. 제 거 많이 사주세요. 아니, 아무래도 같은 게 한 게 아니고 그분 거를 많이 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I want to know the one that is on the club. Finger heart.